안녕하세요. 먹방 꽁녀사입니다. 오늘은 인스타로 협찬받은 국장님 떡볶이 오리지널 키트를 한번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품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국장님 떡볶이 오리지널 키트가 있고요. 김말이 튀김이랑 군만두도 같이 왔습니다. 떡볶이 만들기에서 준비해야 될 것은 떡이 잠기는 냄비를 준비해 주면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뚝배기에다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라 볼게요. 안에 보면 이렇게 소스랑 육수, 떡사리와 어묵사리가 들어 있습니다. 쫄면사리도 보면은 같이 들어 있어요. 소스가루, 육수, 떡볶이랑 어묵, 면사리. 자, 뚝배기에 육수를 먼저 구워볼게요. 육수는 100% 국내산 신선한 재료만을 사용한다고 해요. 용량은 350g입니다. 떡도 한번 잘라볼게요. 안 씻어도 되겠죠? 진공 포장되어 온 건데, 이렇게. 안에 보면은 소스 가루가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가루로 된 떡볶이는 처음 먹어봐요. 육수에다가 소스를 부어주고, 떡이랑 어묵, 당면을 넣고, 이제 끓여줄 겁니다. 이렇게 정말 딱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떡이 촉촉이면 약한 불로 조절해 줍니다. 짜잔, 완성했어요. 짜잔.